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 중에 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지? 보면 47번 그죠? 이게 제가 바꾸다가 번호를 붙여야 되는데 잘못 붙여서 그렇다. 몇 번? 47번. 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무슨 부분은 공용부 앞에 잘린 거 아닙니다. 잘린 게 아니고 제가 이게 편집하면서 번호를 이게 뭐 60번 이렇게 하고 쭉 붙여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자 그래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앞에 거 날라간 거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꼭 해. 자 공용부분은 전원의 어디에 속한다 공유에 속한다는 거 다만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이 제공되는 것이 무슨 백? 명백한 경우 그들 구분 소유자에 속한다는 거 그지? 그 다음에 공유자의 지분은 자 여기서 공유자는 공용 부분이지 그지? 공유자의 지분은 항상 전유분의 무슨 비율? 면적 비율 하는 거.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에서 공유는 일반 공유만 오리지널 공유와는 같다 다르다 다르게 분할 분리 따로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아까 그냥 전유분의 뭐에 따른다 처분에 항상 반드시 전유분과의 무슨성 일체성 일체성 되겠습니까? 그래서 50번하고 51번은 같은 거죠, 그죠? 반드시 전유분과 무슨성 일체성 그래서 전유 51번 분리하여 공용분에 대한 지분은 처분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 또 52번 공용부분에 대한 물권 득실 변경은 무슨 또로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는 오직 무슨 부분이 이전하면은 전유 부분이 이전하면 전유 부분은 이전 등기하면은 공용부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한다 따라온다 그지? 그다음에 각 공유자는 공용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자. 오리지널 공유에서는 사용은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전부를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용은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요거 잘 낸다. 그다음에 귀하게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지분 비율에 따른 공용분의 관리 비용과 의무를 부담하고 공용분에 대한 이득을 취득한다. 54번은 별 문제가 될거 없고 그죠? 그다음에 55번 요거 잘 나온다. 요 특별 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요것 때문에 무슨 승계인? 특별 승계인은 누구고? 매수인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앞 사람이 관리비를 연체하고 나왔다. 무조건 새로운 매수인에게 관리금 내라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종전에 그랬는데 요거 이제 18조 이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 18조가 공동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럼 뭐 공동 목적과 관계 있는데 공용 부분에 대한 밀려있는 관리비는 내가 낼게. 근데 전유 부분이나 연체료는 못 내겠다. 해가 어디까지 가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결받아가고, 기본 판례를 완전히 바꿔붙다고.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는 요건데 뭐만 승계한다? 공용 부분에 대한 밀려있는 관리비, 체납 관리비만 승계하고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유분과 분리하여 대지상권 처분할 수 없으나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 대지상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좋다. 여러분, 전유분, 공용분, 대지권이 있는데, 공용부분은 절대로 분할, 분리 따로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대지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분과 일체성인데, 예외, 규약 공정증서. 다시 무슨 약? 규약 공정증서 한 경우는 대지권 따로 분리해서 따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57번.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은 관리단 사무의 전반을 어떻게 한다? 결정한다. 집회는 무슨적이고 필수적이고 집회 없는 관리단은 있을 수 없다는 거.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집회 없는 관리단은 있을 수 없다. 필수적이다. 근데 규약이 없는 관리단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규약이 없으면 집회로서 집회 모여서 결정하면 된다. 그다음에 58번 관리인. 집행기관으로는 뭐가 있다? 관리인. 몇인 이상?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대는 반드시 관리인을 둬야 한다. 관리는 결의에서 선임 또는 해임.
되겠습니까? 그럼 관리는 하고 결의하면 과반수. 과반수로 선임하거나 과반수로 뭐 할 수 있다? 해임. 근데 여러분 과반수로 해임할 수 있는데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는 없지만 어떻게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때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각 구분 소유자는 어디에 법원에 해임을 법원에 해임 청구하는 건 몇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 한 사람. 그럼 무슨 소유자? 각 구분 소유자 법인. 그치? 그거 그런 거 잘 낸다 여기서는 사람. 그 다음에 의결권은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의결권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 1인 1표 아니다. 전유부분의 무슨 비율? 면적 비율인데 자 근데 만약에 공유하고 있다. 부부가 공유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는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할 때 지분에 관계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매진을 정하고 1인 안정해지면 무슨 수? 과반수. 권자가 행사하고 과반수권자도 없고 정하지도 못하고 과반수권자도 없으면 결의권에 행사할 수 없다. 오케이 그런 거. 그다음에 관리는 매년 매태 1회 일정한 시기 회계연도 종료 3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 집회를 뭐 소집하여야 한다. 그다음 61번은 임시집회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몇 분의 1? 5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의 5분의 1을 가진 자고 회의 목적상을 명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면은 관리는 소집하여야 한다. 자, 소집하고자 할 때는 집회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제했는데, 그래서 각 구분 소유자는 뭐를 결의할 건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반드시 의결권은 직접 출석할 필요 없고, 서면 또는 대리인, 전자적 방법 다 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64번 요거 잘 냅니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을 요구하고 잘 내는 게 여러분 연대 서명 내용 적고 몇 분의 4? 5분의 4 그걸 서면에 한 합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면에 한 합의가 있으면 몇 분의 4? 모여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거 하고 요구하고 요 소집 절차 없이 소집하려면 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전원의 동의 그런 걸 가지고 낸다. 그 다음 경우 65번 경우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의결권은 서면 또는 누구 대리인 심지어는 무슨 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전자적 방법 그지. 자 그 다음 4분의 3 5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몇 분의 3? 4분의 공용분의 변경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그 다음 뭐 사용금지 경매청구 인도청구 몇 분의 몇? 4분의 3 5개 사용금지 경매청구 인도청구 몇 분의 몇? 4분의 3 공용분의 변경과 규약의 설정 변경 페이지 5분의 4 3개 요 특별 여러분 집합금으로 이런 거 숫자 가지고 숫자 사람 이런 거 가지고 막 어려운 거 내용을 가지고 안 내고 완전히 단순한 거지 한 문제 내는데 5분의 4 몇 개? 3개 재건축 결의 건물 가격입니다. 면적 아닙니다. 몇 분의 1? 2분의 1 초과 가격 초과 멸실시 복구인데 공용분의 복구 그 다음에 아까 서면에 한 합의 여러분 서면에 한 합의는 아까 모여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몇 분의 몇? 5분의 4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68번 갑니다. 재건축 결의가 있는 때 무슨 결의가 있는 때 재건축 이거 반대한 사람 어떻게 할 건가 소집한 자 지체 없이 그런 거 시험 문제 납니다. 아까 요 집합 건물에는 뭘 가지고 시험 문제 잘 논댔다 숫자와 사람 그 다음에 반대한 사람에게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고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 참가 여부 해답을 서면으로 채고 이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니까 최고를 받은 구분 소유자는 최고 수령일로부터 몇월 이내에 2월 이내에 해답해야 하고 최고 기간 내에 해답하지 않은 경우는 그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뭐하지 않는다는 뜻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당한 거로 본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반대한 사람에게 뭐 하세요? 파세요. 파세요는 누가?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와 찬성한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지정된 자. 두 개 다. 그건 지금 하나는 빠져 있는데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와 하나 더 하면은 누구? 누구?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지정된 자. 그걸 지정매수자 이렇게 표현한다. 참가하지 않은 따로 해당한 구분 소유자에 의하여 무슨 가로? 시가로 되겠습니까? 예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요거 조심한 아까 5분의 4 몇 개? 3개. 4분의 3 몇 개? 5개. 5분의 1 1개 임시집회 소집 요거. 그 다음에 재건축 다시 확인하는 사람 집회를 무한 자 소집한 자. 그지? 하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저 5분의 4 결의가 있으면 모여서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서면의 합의. 그 다음에 그 소집 통지 없이 소집하려면 전원의 뭐가 있어야? 동의. 그런 거 기억.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챙겨주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업무 위반자의 조치. 여기는 빠져있는데 무슨 위반자의 조치? 업무 위반자의 조치는 1차 행위정지 결과제거 예방조치는 대표자,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무슨 점? 직접. 했더니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2차 아까 뭐 사용금지 경매청구 해제 및 인도청구는 몇 분의 몇? 4분의 3 동의를 얻어서 어디에? 법원에 청구한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여러분 70번에 귀속청산만 인정하는 귀속과 처분청산 두 개가 있는데 처분청산 어쩌고저쩌고 하면 무조건 X. 오직 무슨 청산만 인정한다? 귀속청산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여러분 이거 가등기 담보는 뭐하고 똑같냐면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저당권에는 물건 누가 쥐고 있노? 설정자. 그래서 요 사용수익 여전히 누가? 설정자. 근데 등기만 누가 앞으로 등기해 놓는다? 채권자. 그래서 사용수익은 누가 한다? 설정자, 채무자. 그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한다? 설정자. 소유권은 누가 앞으로 이전해 놔도? 그렇지. 꼭 기억한다. 그거 중요한 거. 그지? 그래서 실행될 때까지는 71번, 뭐 될 때까지는? 실행될 때까지는 설정자에게 귀속하고, 따라서 설정자는 자유로이 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도? 채권자. 그치. 그래서 채권자 앞으로 돼 있어도, 양도담보 같으면 채권자 앞으로 돼 있어도, 청산금 주기 전까지는 아까 전부 다 누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빨리 설정자.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72번. 담보권자가, 담보권자는 채권자라고 생각해도 좋다. 실행을 취득하려면 다음 같은 통지해야 되고, 통지사항은 청산금 평가액, 구체적으로 통지당의 목적물 평가액. 자, 목적 통지 당시의 목적물 평가액은 누가 평가한다?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그지? 알고 있죠? 예. 그 다음 피담보 채권액을 통지하는데 만일에 부동산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 자, 통지할 때는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설정할 때 미달하면 아예 가담법 정하지 않고, 통지한다는 말은 이미 무슨 기 이후에 변제기 이후에 3년, 예를 들면 돈 빌려준 기간이 3년이다. 3년 지나고 나서 변제기 이후에 평가해 보니까 미달한다. 그런 경우는 통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런 거. 그래서, 만일, 가액이 채권, 요 통지한다는 말은 이미, 예를 들면 뭐, 대여 기간이 끝나고, 무슨 기간이 끝나고? 대여기간이 끝나고 돈 빌려주는 기간이 끝나고 변제기가 됐다는 거지. 그럼 이런 만일 목적물 가액이 채권액이 미달해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어도 그 뜻을 통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 부동산이 둘 이상일 때는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비용을 뭐한다? 명시. 그 다음 통지의 상대방은 변제해야 할 이익이 있는 사람, 뭐 채무자,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그 다음에 담보 가든 경우에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 이런 사람 되겠습니까? 예. 그런, 요거는 변제해야 할 이익이 있는 자, 이거 채무자 등. 그럼 1차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등에게 하고, 도달하면 지체 없이 아까 후순위권자에게, 후순위권자에게 통제하는 이유는 무슨 금 받아가라고 청산. 그래서 근데 채무자 등에게는 반드시 통제해야 되고 후순위권자에게는 통제 안 해도 실행으로서는 효력은 있다 없다? 있고, 단지 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후순위 권리자가 다시 청산금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근데 채무자 등에게 통제 안 했다, 실행으로서는 효력이 없다. 꼭 기억한다. 그 다음 73번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끊고 청산금 처분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됐습니까?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후순위 권리자. 그럼 후순위 권리자가 다시 청산금 달라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맞습니까? 예.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해야 되고 청산금, 청산 업무 발생이 이른바 청산기간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몇 년? 몇 월? 2월 만료한 때. 그래서 요 2월은 강행규정이란다. 몇 월은 강행규정이다? 2월. 그 다음 청산업무 면제특약. 무슨 업무? 청산. 그래서 여러분 그 저희 요거 청산기간 몇 월, 무조건 몇 월? 2월. 2월 전에 청산금 안 준다 하는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 이후의 특약은 유효한데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그거. 면제 특약은 채무자의 불리한 건 무효나 그러나 청산금 모부의 경과 후에 면제 특약은 제3자의 권리를 뭐하지 않은 한, 해하지 않은 한 그대로마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및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 청구권자이다. 그럼 요 76번도 잘 됩니다. 청산금 지급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하면 누구 넣어? 선순위. 선순위는 누가 갚는다? 빨리 채권자가 갚는다. 그거 잘 나온다. 청산금 지급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하면 뭐? 선순위 담보권자, 선순위 저당권자. 그 다음에 그 청산금 지급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하고 또 그 사람한테는 실행 통지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누가 갚으니까? 채권자가 갚으니까, 자기가 갚을 거니까. 근데 이게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 청구권자이고 그럼 이건 또 실행 통지의 상대방이기도 하다. 급하게 가등기 후에 승립한 자 가등기 후순위 임차권자 대항력을 갖춘 후순위 임차권자는 오직 무슨 금 범위 안에서 청산금 범위 안에서 무슨 이행만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그지? 후에 승립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청산금 범위 내에서 임충을 반환을 무슨 이행? 동시행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저 자 한번 평가하면 채권자 채무자 다툴 수 없다. 근데 거기에서 한번 평가하고 나면 누구? 후순위 권리자한테는 돌아올 게 많다 적어진다? 적어지면 아까 뭐 하자? 경매하자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77번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 평가액에 불만이 있는 때 끊고 기간 내에 자 요 두 가지죠. 뭐 기간 내에 2월 내에 무슨 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경매하자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바로 이제 경매로 간다. 그 다음에 채권자 채무자는 다툴 수 없다. 그치? 그 다음 실행 통지하고 청산기간 경과 후 끊고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무슨 이행? 동시행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아서 청산금이 없어도 됐습니까? 없어도 몇월 땡 2월 땡 경과 후에 바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무슨 금이 없을 때 그렇다? 청산. 그럼 이런 경우에도 뭐 무슨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본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채무자는 변제하고서 가등기 말소시킬 수 있다. 그 다음 80번
가등기 담보 계약의 당사인 채무자 물상보증 또는 이들로부터 담보 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지는 채권자로부터 청산금 받을 때까지는 취급하고 가등기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81번은 여러분 한 10년 전에 나오고 안 나오는데, 자, 아까 있죠. 채무자는 언제까지만 변제하면 찾아올 수 있노? 청산금 받을 때까지. 그럼 아니 청산금 못 받았다 갚고 찾아올 수 있죠. 가등기는 말소시킬 수 있고 양도담보는 찾아올 수 있고,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이미 선의의 제3자 가버렸다. 그런 경우는 동갑 갑기 선의의 제, 조심해야 된다. 선의의 제3자에 가버렸다. 물건이 채권자가 이미 팔아버렸다. 선의의 제3자 그대로 유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 채무자는 돈은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돈은 무조건 100% 갚아야 된다. 갚는데 이제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 그런 경우는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어쨌든 물건 못 찾아오는 경우, 물건 못 찾아오는 경우, 선의의 제3자에 가버린 경우, 그 다음 또 청산금 안 받았을 때는 돈 갖고 찾아올 수 있죠. 근데 청산금 아직 안 받았는데도 못 찾아오는 경우, 변제기로부터 몇 년? 10년. 청산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했다. 그거 변제기부터 몇 년 경과하거나 10년이 경과하거나 이미 선의의 제3자 가버렸을 때는 되겠습니까? 예. 갚고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청산금 못 받아도 이런 경우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그럼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채권자는 청산기간 경과하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채권자 아니 그런 본등기를 갖추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자, 그럼 이미 2월 땡 지나고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채권자는 본등기해야 되는데 아직 무슨 등기 안 했다면, 본등기 안 했다면 채무자는 갚고 가등기 말소시킬 수 있다. 않는 경우 채무자 등은 채권액을 변제하고 가등기를 말소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가 행한 시인 때, 여러분 자, 여러분 경매 매각, 다시 뭐 경매 매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세 개는 100% 소멸합니다. 어느 거?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빠졌습니까? 실명법. 그렇지. 실명법 제가 정리를 안 했습니다. 빼먹은 게 아니고. 빼먹은 거 없다. 빼먹은 거 없고. 여러분 아까 그 요 집합건물도 원래는 60번 돼야 되는데 앞에 이제 추가했다는 거지. 번호 추가하고 뒤에 이게 한 열 몇 개 추가했다는 거지. 추가하고 60번 돼야 되는데 그 제가 깜빡 까먹어 버렸대. 그거 하고. 자, 그다음 무슨 법? 실명법은 뭐 이 실명법은 어떻게 해야 되노? 제일 중요한 거 유형 몇 개 있노? 그렇지. 어우 잘하네. 이자간의 명의신탁, 몇 사람? 두 사람. 갑이 을에게, 갑건데 을에게 맡겨놓잖아. 그냥 유효무효 무효, 등기도 무효, 그지? 약 여섯 자 명의신탁 약정 넣으면 무효. 그럼 등기도 무효. 그럼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이미 제3자에 가버렸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그러면 요 실명법에서 유연 요걸 기본형, 두 번째 무슨 생략형? 중간 생략형. 요걸 3자간의 명의신탁, 무슨 생략형, 중간 생략형, 응? 요 중간 생략형은 누군데? 병거를 누가? 갑이 매매 계약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등기는 을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을 등기 무효. 요건 신탁자, 요건 수탁자.
그럼 여기서 뭐 여기서 늘 하는 것 여섯 자 뭐 명의신탁약정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다 여전히. 그럼 병은 말소에서 누가 여전히 갑은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병이 안 났으면 갑은 직접 안 되고 병을 마여. 그지? 맞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병이 말소하거나 갑은 병을 대위하여 말소해서 갑이 찾아와야 되는데 이미 제3자 가버렸다. 무조건 뭐하다? 유효. 103조 적극 가담 이런 말 없으면 제3자는 뭘지라 또 요거 꼭 기억한다. 그지? 그럼 요거 뭘 기억해야 되노? 유형. 계약 누가 하고? 갑. 등기, 을, 계약, 갑, 등기, 을, 계약, 갑, 등기, 을. 계약한 사람과 등기된 사람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갑이 매수인으로서 대금을 지급하고 갑이 계약을 하고 등기는 을 명의로 나오면 이게 아 빨리 무슨 생략형. 그렇지. 유형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 갑을 병으로 무조건 낸다. 요거하고 구분해야 될 게 세 번째 무슨 형? 계약형 또 약정형 또 경매형 요거 기억해야지. 누가 돈을 주고 갑이 돈을 주고 누가 을이 누구 집을 사라 병을 집을 사라. 요건 신탁자, 요건 뭐? 수탁자, 어? 요거 매도인, 병이 뭐인 경우? 선인 경우. 그럼 갑이 돈을 줘서 을이 산다 모른다. 누가 돈을 주고? 갑이 돈을 주고. 돈을 누구한테 줘가지고? 을한테 줘가지고. 그럼 요 갑과 을의 여섯 자 뭐? 명의, 신탁, 약정, 뭐? 무효. 뭐 그래서 여기는 해지라는 단어 쓸 수 없고 갑은 오직 준 돈만 오직 뭐 매수 자금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예? 무슨 자금만? 매수 자금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요 매매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꼭 중요한 것은 요 매도인이 선이면은 계약도 유효, 등기도 뭐 유효. 그럼 완전히 자 계약도 유효, 등기도 유효죠. 완전히 누가 소유자을 이 소유권 취득한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요 매도인이 뭐라면 악이라면 등기 무효. 그래서 누가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 자, 누가 소유자 병. 누가 소유자 병 하는 거 꼭 기억한다. 누가 악이면은 매도인이 알고 있으면.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자, 요거는 갑은 돈만 주고 계약도 누가 등기 계약 등기 매도인이 요거 딱 뭐인 경우 선인 경우는 완전히 을이 소유자. 그럼 여기서는 계약 누가 갑 등기 을 여기는 갑이 돈만 주고 계약 누구 을 등기 뭐가 다르노? 계약과 등기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계약 누가 을 등기. 그렇지. 그걸 가지고 이게 딱 여기 중간 생략형인지 계약형인지 구분하는 거지. 단지 갑은 을에게 오직 준 돈만.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매수인이 완전히 소유권 취득하느냐 하면 매도인 선이면 완전히 소유자. 악이면은 여전히 누가 소유자? 매도인 병 등기 무효. 근데 어쨌든 을 앞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정에게 넘어갔다. 정은 제3자 무조건 뭐하다? 유효. 꼭 기억한다. 그 다음 만약에 요 중요한 거는 요 갑이 자금을 제공하고 갑이 을의 이름으로 낙찰하면은 매도인 성이 악이 관계없이 경매에서는 100%
심지어는 병 채무자가 멀지라도 악이일지라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하는 거 꼭 기억한다고. 요거 유형을 가지고 낸다고. 요거. 그럼 이 기본 유형에서 여섯 자, 뭐, 명의, 신타, 약정, 딱 두 개, 무조건 뭐, 이 그림으로 안 내고, 갑을병으로 안 나고, 글자로 할 때 여섯 자, 뭐, 명의, 신타, 약정, 여섯 개, 명의, 신타, 계약 나오면 무조건 뭐, 무효고. 그럼 제3자 넘어갔다. 제3자 무조건 뭐, 유효, 멀지라도, 그렇지. 적극 가담 이런 말은 없으면 제3자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렇지. 그거 기억한다고. 그거 하고. 요거 가지고 낸다고, 여기서는.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특례. 특례는 명의신탁이다. 명의신탁 맞다. 탈법 목적이 없으면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래서 여러분 요 특례는 세 가지인데 종중 배우자 그렇지 종교산하단체 종교산하단체 요 세 개에서는 딱 요게 제일 중요하다 무슨 신탁?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은 유효 제3자 여러분 가면 제3자는 기본 유형이든 특례든 제3자 무조건 뭐하다? 유효. 멀지라도 악일지라도. 기억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잘 내는 게 종중을 가지고 갑종중재산인데 됐습니까? 자, 을 앞으로 명의신탁 약정. 자, 여섯 자 약정. 그대로 뭐하다? 유효인데. 등, 약정이 유효니까 등기 그대로 마다 유효. 을이 소유자다, 법률상. 자, 근데 을은 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소유자. 그래서 요 유효라야, 그럼 신탁자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요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해지하고, 이렇게 한다. 명의, 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해지하고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요 왜 그러냐면은 약정도 유효고 등기도 유효인데 이 을은 무슨 점유다? 완전한 소유자가 아니다. 무슨 점유? 타주 점유다. 법률상 소유자지 뭐. 그래서 절대로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없고 그럼 등기되어 있고 점유하고 있어도 10년 점유하고 있어도 등기된 상태 10년 점유하고 있어도 취득시할 수 없다. 무슨 점유니까? 타주 점유니까. 꼭 기억한다. 그럼 이미 제3자, 그럼 여러분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기본 유형이든 특례든 이미 제3자한테 넘어갔다 무조건 뭐하다? 유효 몇 조만 아니면 그렇지 꼭 기억한다 이거. 그거. 요걸 머릿속에 통째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유형에 해당한다 6자 요거 가지고 잘 낸다. 6자 나오면 뭐 명의, 신탁, 약정 하면 뭐 무효 요 특례에서 6자 뭐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 뭐다? 유효. 제3자 무조건 유효. 어. 그 다음에 요거는 배제. 배제는 아예 명의 신탁이 아니다. 아예 무슨 신탁이 아니다. 명의 신탁이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유효다. 어쨌든. 배제는 유효. 탈법 목적이 없으면 유효. 똑같이 유효인데 요거는 담보 목적은 명의 신탁. 양도담보 대표적으로 그지? 두 번째 상호명의신탁 세 번째 신탁법 신탁업법 빼이한 신탁은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뭐하다? 유효 요거 가지고 잘 출제한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유형에서 이거 여거 구분하는 거. 제가 여기 그림 그리니까 되지만 문제가 나왔을 때 말로 나왔을 때 갑은 뭐만 주고 계약 누구 등기 계약 등기
을 여기는 계약 갑 등기 을 그치. 그럼 문장을 잘 봐라고. 갑이 어 매수하기로 하고 금방 물었노. 갑이 뭐 하기로 하고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 누구 을 무슨 생략형 중간 갑이 을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을의 이름으로 계약 을의 이름으로 계약 을이 등기 누가 자금을 제공 갑. 그러면 이건 무슨 형 계약형 있고 이거 영이 기억돼야 된다고 막 기억해야 돼 이게 기억 안 하고 이거 계속 하면은 딱 나왔을 때 갑을 병으로 나오거든. 두 문제로 오는데 특별법에서 다른 거 전부 다 주택 한가 상가 한가 주택 상가는 어디서 중개사에서 하는 거 가지고 끝낸다. 뭐 주택 한 개 상가 한 개 주택 두 개 안 나온다고 한 개 한 개 요거 뭐 집합 하나 가담 하나 요 실명 두 개 이렇거든. 그냥 실명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요렇게. 나머지 부족한 거는 여러분이 집에서 책 가지고 무슨 터이 포스트이 포스트이 해가지고 요 중간에 빠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씩 여러분 중요하다고 공부하다가 해가지고 챙겨가지고 딱 어? 요거 계속 뭐 하듯이 운전면허 공부하듯이 처음에 할 때는 요거 1, 2 두 개 합쳐서 몇 시간? 4시간 두 번째 3시간 세 번째 2시간 계속 이렇게. 그럼 나중에 한 일주일 지나면 요 2시간 만에 한 번씩 딱 되고 그럼 요 딱 오전에 딱 밥 먹고 몇 시간? 2시간 딱 하고 학개론 어? 학개론 뭐 한 3시간 4시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후에 2차 과목 한 개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라고. 막판에 막 그래야 시험에 합격하는 거지. 이거 하는데 3일 걸렸다. 이 3일 하면 학개론 다 까먹은다 이게. 여러분 공부하는 거 이거 하는데 3일 하잖아요. 이거 3일 하고 그럼 학개론 다 까먹고 그럼 또 학개론 어떻게 한 4일 하니까 민법 한 개 없다. 그래 하면 안 된다니까. 되겠습니까?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3회 풀죠. 그죠? 몇 회? 3회. 3회는 조금 어렵다. 3회는 어려운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점수 신경 쓸 필요 없다. 지금은 점수 신경 쓰지 마라. 지금은 내가 그 기존적으로 늘 봤던 것인데 틀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노? 오답 노트라 하잖아요. 이때까지 여러분 프린트 가지고 풀었는데 틀린 거 있지. 아까 있죠. 이런 거 실명법 같으면 이건지 이건지 그 다음 무슨 내 특례 명의신탁 약정 나오면 그대로 뭐다 유효 똑같은 건데 요거 여기서는 뭐 명의신탁 약정 나오면 뭐 무효. 그 외에 매매계약은 나오면 적극가담 이런 말은 없고 매매계약은 하면 뭐 유효. 지금 여기는 누가 소유자 아까 여기 계약형 누가 소유자 어리죠. 근데 어리 갑이 다른 제3자와 매매 계약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어쨌든 매매 계약은 나오면 몇 조? 103, 104, 107, 108 이런 말 없으면 주어 갑이 요 뭐 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매매 계약은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렇지 그런 거 하는 거지.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해서 하고 다음 주에 3회인데 3회는 조금 어렵다. 해보면 어렵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선생님하고 할 때는 쉬운 거 하면 아무 필요 없다. 쉬운 거는 누가 혼자서. 그렇지. 선생님하고 할 때는 중간에서 약간 어려운 거. 어디서 약간 어려운 거? 약간 어려운 거. 그걸 자꾸 하는 거지. 매우 어려운 거는 할 필요 없고. 근데 보도 듣도 못했다. 안 해도 된다. 뭐도 안 했다? 보도 듣도 한 게 아니다. 그럼 뭐 안 해도 된다고. 근데 늘 봤던 건데 잘 안 되는 거. 특히 대표적으로 3회 때, 3회 고고. 어떤 사람은 3회 시험 쳐가지고 뭐 점수 개판 나왔다. 개판 정상이지. 와, 일부러 해라고. 근데 늘 90점 맞았다, 60점 맞았다. 왜? 그런 거는 시험장에 가면 내가 90점 나오냐 안 나오거든. 왜 했냐면 선생님이 쉬운 거 여러분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선생님이 쉬운 거
왠나무 그래야 뭐하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거든. 많이 틀렸는데 곧 좋아요 구독 눌러주겠냐고. 열받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